사실 후원 선생님의 공간이라면은 꼭 있어야 되는 그렇죠. 자리긴 하지만. 아 여기 있다. 아 여기 서 있네요. 아 이거예요? 예. 선주교. 오 그러네. 네, 선주교. 아 이렇게 돼 있구나. 계산 가면. 요거 살짝 네.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아, 네. 북한의 국보인데 네네. 159호예요. 159호고 이거 실측을 그대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여기서 우리 정몽주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네, 마지막을 하셨던 자리고요. 그리고 이 자리가 사실 이름이 선지교였는데 선지교로 가는 거예요. 돌아가시면서 그 옆에서 대나무가 솟아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선지교로 바꿨다고 합니다. 대나무 하면 또 충절의 상징이잖아요. 머리 네. 충절. 네. 선지교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 다리인데 이 다리에 뭐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. 네, 뭐예요? 이게 이제 후손분께서 네. 우리 정몽주 선생님께 돌아가셨는데 이걸 너무 막 사람들 지나다니고 마차서 지나다니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막고서 못 지나가게 막고 그 옆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좀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개성감은 이렇게 해놨나? 그렇죠. 예. 이것까지 그대로 옮겨놓으신 예, 그대로 옮긴 거고 이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게 저는 선주교 개성을 다녀왔습니다. 개성을 다녀왔습니다. 실제로 갔어요? 실제로 왔어요. 대박. 우와. 어떻게? 왕건 끝나고 갔었어요. 그러면은 4년, 6년? 전한 6년? 뭐 한 이 정도 됐어요. 좀 비슷해요? 어때요? 비슷해요. 비슷해요? 왜? 네.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? 네. 못 지나가게. 똑같이 해놓은 것 같아요, 이게 지금. 원래 이름은 선지교입니다. 정몽주가 살해된 다음 그가 죽은 자리에서 참배가 돋아났다고 해서 선주교라고 불리우게 됐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선주교는 돌 난간으로 둘러막혀 있습니다. 근데 딱 말대로 국보 유적 159호 해가지고 돌비석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 있어. 한자로. 선주교 옆에 네.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네. 옆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 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관광객들도 이렇게 보겠고 네, 이렇게 보겠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진짜니까. 네. 네. 그 북한에서는 이렇게 저 초청을 한 게 그 태조 왕건 역할 한 걸 알고 그쪽에서 초청을 하신 건가요, 아니면? 사실은 이런 NGO 단체 때문에 이렇게 갔는데 저를 다 알고 있어. 태조 왕건 한 걸? 고구려와 고려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왕건이니까 왕건 선생 하면서 그때는 또 최 선생 안 하고 왕건 선생 이리 와보시나요? 뭐 이런 거 아시오? 뭐 이런 게 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. 뭐 이러면서 설명을 다 했어요. 그러니까 그분들이 왕건이라는 이미지로 또 대하면서 아 재미없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?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어떻게 알아? 연예가 중에 더 반갑다. 그럴 수 있죠. 아, 그거! 북한에서도 완전 스타시네요. 완전 스타였네.